여러분 안녕하세요. 벤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얼마나 꿉꿉하십니까? 그리고 차를 아침에 열면 그 곰팡이 약간 그런 냄새도 날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이 꿉꿉한 날씨에는 차 내부를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 냄새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운전할 때 나는 땀 냄새라든지 아니면 습기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곰팡이 냄새라든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도 오늘 한번 제거해 보려고 폼 클리너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원래 6,000원 정도 하는데 알리에서 2,000원 행사를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배달 배송 올 때 이거 어디 부딪혔는데 다 찌그러져서 왔어요. 그래서 빨리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게 지금 2,000원이면 사는 거를 예전에 뭐 몇만 원씩 광고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근데 한번 뿌려볼게요. 자, 어떤 느낌인지. 자, 의자가 약간 더럽죠? 자,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나 가죽 재질에 엄청난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한번 뿌려볼게요. 와. 지렸다. 쌌다. 보세요. 자, 완전 눈이 온 것처럼, 눈이 온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넣어서 긁어줍니다. 자, 묵은 때를 벗겨주는 거죠. 약간 가구 장택제 그런 냄새가 좀 나네요. 자, 한번 닦아볼까요? 세정력 상당히 괜찮네요. 거의, 야. 이 플라스틱 부분이 엄청나게 하얘지네요. 바로 2,000원의 행복입니다. 가죽도, 일단, 가죽은 그렇게, 그렇죠. 가죽은 그렇게 깨끗해진다는 느낌도 못 받지만, 일단 냄새가 제거될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 와, 이 플라스틱 내장재가 엄청 깨끗해지네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시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커멓죠? 시커멓죠? 자, 손 들어있는 걸로. 지렸다. 지렸다. 세차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와. 좀 이따 마른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라스틱이라든지 내장재. 진짜 지립니다. 진짜 세정력 지려요. 아, 진짜 세정력 좋네요. 이게 싸다고 안 좋은 물건이 아니고. 와, 진짜. 누가 보면 세차인지 오해하겠습니다. 비싸게 팔아도 튼튼하게 팔렸던 이유가 다 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죽이라든지 이런 내장재 부분이 엄청나게 깨끗해지고 또한 향도 엄청 좋게 바꿔준다는 게 되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깨끗해졌죠? 다 말라도. 일단 눈이 오고 참 차에다 막 뿌려놓습니다. 때가 뿔 때 닦아주면 돼요. 자, 오늘 간만에 기분 좋게 세차를 해봤는데요. 정말 차 안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고 정말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소개해줄 수 있, 소개시켜드려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알리익스프레스 보시다가 이 폼 세정제가 있으면 구매해서 저기 세차 한번 실내 세차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벤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